브레이브 걸스 달았고요. 이제 조금 기쁜 소식을 한번 다뤄볼까요? 바로 미니진 밈에 대한 파급력입니다. 이 밈의 생산력이 정말 여러 밈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었지만 유튜브발 밈들이 좀 인터넷상에서 이제 퍼지는 게 많았는데 이참이 이례적으로 이 엔터업계의 마이다스 손, 이 미니진의 파급력, 이 밈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주소 좀 주세요. 네. 채팅창, 이 돼지 새끼는 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좀 죽어라고 하시는데, 예, 응, 못 죽여. 당신을 응, 못 죽여. 아니, 너무 상처, 마상이다. 왜 욕을 해? 이 돼지 새끼는 왜안 죽냐, 그러는데. 아, 왜 죽일 만큼 그 증오가 심한 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더 살아드릴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미니진 스타성 미친 게 진짜 이 벌써 밈이 생겼다. 자, 충주시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입니다. 전국 최초 구독자 70만을 달성했습니다. 예능에 여기저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 인기 유튜브 채널들 순회를 싹 돌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70만을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만 기념 Q&A 갑니다. 무엇이든 답변해 드립니다.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예. 제 밈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 댓글이 바로 즐거우세요예요. 예. 방시혁 의장 밈.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센스 있게 어떤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서울시 밟으실 수 있죠? 하고 이 밈이 퍼졌습니다. 예. 서울시와 맞닿이 가능하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축구계에도 요 밈이 쓰였습니다. 한국과 이 인도네시아 축구가 있었어요. 어저께였나요? 엊그저께였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올림픽 40년 만에 예선 광탈하게 되는 정말 그 올림픽 예선 광탈따리. 정말 그 대한민국 축구가, 예? 뭐 클린스만에서 바뀌고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졌습니다. 결국은. 졌어요. 예, 승부차기에서 져가지고 인도네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참그 축구 약소국인데 나름대로 축구 쪽으로는 꽤나 정말 예, 자존심이 있는 동아시아권에서 참 위상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축구가 아주 정말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 굴욕적이죠. 자, 정몽규 KFA 회장 축하드립니다. U23 결승 진출하셨네. 우리나라는 덕분에 올림픽 탈락했고요. 즐거우세요? 크크크. 왜 웃어요? 진짜 궁금한 건데. 아니, 즐거우시냐고요. 예. 요거 그 힙겔에 올라온 거 내가 링크 줬던 거 있잖아요. 링크 두개더 드렸고요. 아, 오케이. 예.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옷 관련된 것도 솔드아웃 된 것도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링크 주세요. 빠르게. 자, 이제 기자회견 당시 미니진 시점이에요. 아, 근데 이제 플래시가 너무 많이 터지긴 했네. 사람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본인의 어떤 그 입장을 발표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또그 어린이집에서 해바라기 반 밟을 수 있죠? 미니진 기자회견 옷 스트라이프 티셔츠 해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또그 이커머스에서는 이런 그 제품들이 쇼핑몰에 이제 뜨고 있고요. 동영상 있는 거 그거 좀 주세요. 이거 미니진 트렌드 바로 반영한 패션계 안 더우세요?
크크크 왜 옷 안 사세요?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뭐가 궁금한 건데? 아, 옷 안 사시냐고요. 이번 여름 집 밟을 수 있죠? 밟으러 가기. 아. 아. 자, 링크 언제 오나요? 지금 갑니다. 예. 더우면 맞다이로 들어와. 요거 방 드렸어요. 아. 이거 맞죠? 어, 맞아. 저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 흔들리게 하려고 개합이 하죠.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 근데 니네 잘 됐다. 씨발 나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변호사분이 아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돈도 많고. 이 영상이 힙겔에 올라왔어. 힙겔에 힙합 갤러리에 미니진이 국내 힙합 국힙 다 정리했다. 나를 그렇게 써먹을 때고 써먹은 주제에 내가 무슨 실적이 떨어지기를 해 뭘 하기를 해. 내가 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 처마시냐 골프를 치냐. 자, 억울한 부분. 예, 내가 니네처럼 기사를 쓰냐 차를 사냐 뭔가 좀 사치를 부리느냐 골프를 치러 다니느냐. 나는 그 카드로 법인카드로 배민 밥 먹은 거밖에 없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이야. 차를 두고 차를 끄냐 술 처마시냐 골프를 치냐 어떻게 나한테 나 이거 소송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미안하지만 속된 말로 족밥이면 이게 다 속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들 막 이렇게 막 그럴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 이거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지랄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개저씨들 개새끼들이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제가 병신이어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세요? 3일 동안 미친년 된 거 개사이코 된 거 아시죠? 제가 호구인 줄 알고 기자님들 촬영하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원망 좀 할게요. 지랄 떨지 말고 맞다이로 들어와. 일본 반응도 있습니다. 방금 드렸고요. 일본 반응. 일본에서도 화제 중인 미니진 기자회견 발표. 씨바라 새끼. 아, 이제 어제 오슈에서는 우리가 좀 미니진 기자회견에 대한 이제 그 개요, 요약, 이런 그 정리를 좀 해드렸다면, 이제 좀 뭔가 유쾌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그, 뒷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유쾌하게 좀 쓰일 수 있는 이제 그, 여파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씨바라 새끼. 본고장의 씨바라 새끼 격이 다르다. 기자회견에서 씨바라 새끼가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누아르 영화에 이에 씨바라 새끼가 들렸던 건 처음이에요. 씨바라 새끼 나 생으로 처음 들었어. 아이 씨바라 새끼.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좀 진짜 그 밤양갱 이후로 좀 재밌는 그런 밈 영상들도 유튜브에 이제 많이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L에서 요거 안 물겠습니까, 여러분들? SNL 제가 장담할게요. SNL 시즌 5 마지막이 이제 배우 저기 누구였더라? 여자 배우. 로그인이 항상 풀리냐 SNL은? 아 이제 기안 나와요. 기안. 예, 기안 84가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 또 더 있지 않나요? 아니야. 시즌은 9개 편만 제작해. 이지한은 뭐였죠? 시즌은 9편만 제작해. 시즌 5 마지막은 이제 기한 8사인데. 아니, 10화, 이지한까지. 아, 우리 10화까지 나와, 이번엔? 네, 이지한까지.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아 씨까지 해가지고 요거 안 물겠습니까? SNL에서? 무조건 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되게 재밌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누가 연기할까?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아주 높은 확률로. 그거 링크 여기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이 하지. 김하영이 찰떡이지, 찰떡. 이것도 있고 김하영. SNL 미니진 라인업 공개. 남자 변호사 미니진. 아이 미니진은 이 친구가 하면 안 되지. 여자 변호사,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린자 오밍 방시혁. SNL 못 참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방자오밍. 예. 자, 아무튼 뭐 미니진 이 기자회견. 파급력이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뤘고요. 자, 이제 또 기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해볼게요. 지코. 여기서 바로 뉴진스로 넘어가는 게 낫지. 뉴진스로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뉴진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화제의 중심 4세대 걸그룹 뉴진스. 이 와중에 신곡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컴백 티저 속 어딘가 익숙한 패션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링크를 주세요. 이거부터 보시고 오늘 공개된 뉴진스 컴백 속 컴백 티저 속 어딘가 익숙한 패션. 있네. 살짝 있네. 미리 찍었겠지. 노린 게 아니라 그냥 껴 맞추기처럼 보인다. 노래는 없나요? 뮤비 뭐 나왔다면서요. 두 번째 링크 오케이 볼게요. 자, 또 노래 들어봅시다. 버블 감. 이 친구 한이죠? 네, 파만이. 정식 컴백은 5월 24일이고. 이거 저 티저인가요? 아니요. 그 수록곡 타이틀곡은 아니고. 타이틀곡은 아직 안 나왔고. 네, 수록곡이 공개가 됐다. 네. 약간 선공개 느낌이죠? 선공개 느낌으로. 네. 우리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하나다. 한번 들어보셔봐. 이런 거네. 네. 안녕, 나 혜인이야.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공부생이라서 가르쳐줄게가 맞는 표현이죠? 예, 네. 가르쳐줄게. 한국인인데. 가르쳐줄게는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저 달을 가르쳐줄게. 손가락으로 저 이제 찍혔을 때 그게 가르쳐고, 가르쳐줄게인데 아르켜줄게라고 하네요. 그렇게 일부러 이게 뭔가 약간 좀 저는 그 유아태행적인 뭔가 그런 그 모습 같은데요. 아니 Y2K 감성 의도한 거라고요. 그래요? 이게 의도된 거예요? 네, 의도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늙어서. 예, 제가 반피라서. 딸피는 아니고요. 제가 반피라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심심찮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야, 이 씨발아 새끼야. 넌 역시 짱이야. 나랑 친구할래? 그래요. 지금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여름 휴가철 때 좀 이지 리스닝 느낌으로 좀 들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표정이 별론가요? 잘 들었어요. 여름 휴가철 때 듣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찜꽁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좋네요. 예. 자, 그리고 뉴진스 신곡 뮤비 뜨고 인스타로 저격한 아일리 디렉터. 예. 빠큐 올렸다가 비싸겠죠? 약간 바닷가 청량한 느낌의 색감인데 이 아일리 디렉터 인스타에 이런 스토리가 올라옵니다. Our little
sister. 'Our Little Sister'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일본 영화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바닷 마을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예. 사람들은 아일리 디렉터가 뉴진스 뮤비는 이꼬르 이제 바닷 마을 다이어리 카피를 저격한 거라고 유추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식 포스터가 아닌 팬메이드 짭 포스터를 올려버림. 포스터를 잘 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아닌 고레에다 히로자크라고 나와 있음. 근데 여기서 또 저 오타난 짭 포스터는 삭제하고 다른 포스터를 올림. 현재는 인스타 BR 계정 BR 타고 런 때렸다. 소심한 이런 잽, 예, 소심한 이런 잽을 날렸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집안 싸움이 너무 좀 커지게 되네요. 그쵸? 예, 많은 과외 선생을 붙여놓은 이 하이브 산하의 첫째 아들 가장 잘 됐죠 지금. 예, 최고 존엄이죠. 하버드 들어갔죠. 예, BTS. 이제 둘째 딸, 뭐 얼마 전에 코첼라 나가가지고 약간의 어떤 잡음이 좀 있었죠. 그 셋째 딸, 예, 뉴진스 잘하고 있죠. 근데 넷째 딸 나왔는데 이 넷째 딸이 넷째 딸 이제 그 붙여준 이 과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인성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거 어떡하죠?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 아니냐? 르세라핌이 최초 아니에요? 르세라핌이 첫째 딸. 둘째 딸. 세 번째 딸이 뉴진스. 첫째 딸 아니에요? 르세라핌, 아니, 그러니까 BTS가 첫째 아들이지, 임마. 아들 하나, 딸 셋이야, 지금 저 하이브는. 장남. 그렇지, 장남이지, 장남. 아들 하나, 딸 셋인데. 아, 그래요. 좀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시기에 갑자기 이걸 올린다. 이게 뭔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썼다면은 굉장히 여론전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일릿에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예.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거 뭐 해석된 것들만 봐도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예계 소식 하나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지코, 앤 제니. 지코도 사실 이제 그 하이브랑 연관이 있죠? 하이브죠? 예. 야, 이게 좀 가요계를 그냥 씹어 잡수시고 계시네요. 하이브. 자, 지코 제니 신곡 스팟 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좀 주세요. 네. 지코가 이 진짜 그 작곡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뭐 아이돌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도 이렇게 곡도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디렉팅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또 관찰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봤었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지코. 예.